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책과 함께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프란츠 카프카의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제목은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량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자전적 에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1919년 카프카가 36살일 때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67세일 때 쓰였습니다. 독선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와 섬세하고 양심적인 카프카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고생한 끝에 자신의 힘으로 프라하 상류층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독일계 왕립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카프카는 유대인에도 독일 문화에도 속하지 못하는 주변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강한 성격과 자수성가에 대한 자부심은 카프카를 평생 짓누르고 위축시켰습니다. 역자의 말처럼 영원히 외면할 수 없는 사람과의 갈등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칠고 강한 기질은 평생 카프카에게 상처를 주었고 고뇌하게 했으며 자기 비하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상처는 변신, 법 앞에서 등 그의 작품들의 투영이 되었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카프카는 아버지의 오해를 풀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기본 정서는 아버지에 대한 카프카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공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편지는 끝내 아버지께 전달되지 않았지만 카프카의 아버지에 대한 애증과 진정성은 후세의 독자들에게 감동과 먹먹함을 전할 것입니다. 편지를 쓰고 난 5년 후 카프카의 나이 41세 때 그는 폐결핵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카프카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을 소각하지 않고 출간한 그의 친구 막스 브로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발췌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프란츠 카프카. 사랑하는 아버지께. 최근에 아버지께서 제게 물어보신 적이 있지요. 제가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그 대답을 드려보려고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아주 충분하지 못한 대답밖에는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빚어낸 결과들로 인하여 저는 글을 쓸 때도 아버지 앞에서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아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평생을 내내 힘들게 일하셨고 자식들을 위해 특히 누구보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하셨다고요. 그 덕에 제가 아무 걱정 없이 호사스럽게 살았고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누렸다고요.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아무런 근심 없이 살았다고요. 그럼에도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에게 고마운 줄 알라고 하신 적도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옛날부터 아버지로부터 숨으려고만 했다는 거죠. 한 번도 아버지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유대교 사원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같은 건 전혀 없었으며 아버지의 사업이나 다른 일들에 대해 염려해 본 적도 없었고 공장을 아버지께만 맡기고 떠나버린 데다가 오틀라가 고집을 부릴 때에도 역성이나 들었다고 하시겠죠. 저를 버릇없고 나쁜 녀석이라고 나무라시지는 않더라도 냉담하고 서먹하고 고마워할 줄 모른다고 서운하게 여기실 겁니다. 아버지는 오직 아버지로서 저를 대하실 때만 지나치게 엄격한 분이셨어요. 특히 남동생들이 어린 나이에 죽었고 누이들은 한참 후에나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질책은 누구보다 먼저 저에게 가해졌고 저는 그 충격을 완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했지요. 그런 상황을 잘 견뎌내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나약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힘으로 보나 건강으로 보나 또 식욕, 성량, 말솜씨, 자기만족, 세상에 대한 우월감, 끈기, 순발력,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담성으로 보더라도 진정한 카프카 집안 사람이시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진정 기본 바탕에 있어서는 관대하고 정이 많은 분이세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어떤 행동에서 마침내 어른의 호의를 찾아낼 때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끈기 있고 겁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겪었던 식으로만 아이를 다루실 수 있었어요. 완력을 쓰고 고함을 지르고 성을 내면서 말이죠. 게다가 그러한 방식이 아버지께는 평소 저를 힘세고 씩씩한 아들로 길러내고 싶은 당신의 희망과 대단히 잘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되었겠죠.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제일 어렸을 때 일 한 가지가 고스란히 생각납니다. 아버지도 어쩌면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날 밤중에 제가 물이 마시고 싶다면서 오래도록 훌쩍거렸던 적이 있지요. 하지만 목이 말랐던 것은 분명 아니었어요. 구태여 이유를 따져보자면 아마도 그냥 기어이 아버지의 화를 돋우어보려고 그랬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도 같아요. 아무튼 몇 차례 저를 엄하게 나무라셔도 소용이 없자 아버지는 침대에 있던 저를 발코니 복도로 데리고 나가서 얼마 동안 닫힌 문 앞에서 속옷바람으로 혼자 서 있게 하셨어요. 그게 옳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늦은 밤 집안이 조용해질 수 없었겠지요. 다만 저는 그때 일을 들어서 아버지의 교육 방식, 그 방식이 제게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짚어보려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곧 유순해졌지만 속으로는 그때 입은 마음의 상처를 계속 안고 지내야 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졸랐던 것은 당연히 별다른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어찌해서 밖으로 쫓겨나는 끔찍하게 무서운 일로 귀결될 수 있었는지요. 저는 나름대로 그 두 가지 일 사이에 적절한 연관성을 이해해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저는 고통스러운 생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몸집이 거대한 남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심판자인 나의 아버지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어떻게 나를 침대에서 들어올려 복도로 내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 그토록 아무것도 아닌 하잘것없는 존재였구나. 이런 아픔에 부대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아픔은 대단치 않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걸핏하면 저를 짓누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지금의 이 감정도 물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제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고귀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에 근원을 두고 있거든요.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저 약간의 격려와 호의였을 겁니다. 조금만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게끔 해주셨다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제가 가려는 길을 가로막으셨기에 저는 다른 길을 가야만 했지요. 아버지는 물론 좋은 의도에서 그러신 것이지만 전 그 다른 쪽으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는 늘 격려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몸짓만으로도 저는 이미 기가 죽었으니까요. 무슨 일인가로 행복하게 제 가슴이 잔뜩 부풀어서 온통 그 생각만 하다가 집에 와 말씀드리면 고개를 내저으시거나 손가락으로 탁자 위를 두드리시거나 빈정거리듯 한숨을 쉬시는 게 아버지의 반응이었지요. 벌써 더 멋진 것도 보았단다. 혹은 별것도 아닌 것까지 다 얘기하는구나. 그렇게도 머리 쓸 일이 없니? 그게 너한테 무슨 소용이야? 아니면 하기야 그것도 일이라면 일이겠다만 하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물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시던 아버지께서 아이들의 사소한 관심사에 일일이 감탄해 주시기를 갈망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그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고요. 문제라면 차라리 아버지께서 아이와는 대조적인 천성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아이에게 그런 실망을 안겨줄 자세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얻어지는 용기와 결단, 확신과 기쁨도 아버지께서 반대하시거나 단지 반대하실 것으로 가정해보는 경우에는 끝까지 지속되질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도 했지요. 그런 일들은 저의 어떤 생각일 때도 있었고 대인관계일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약간의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제 성격상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제 판단을 존중하시지 않고 제 감정을 전혀 고려하시지 않은 채 모욕하고 흠잡고 깎아내리셨습니다. 순수하고 천진스러운 사람들, 가령 유대인 극단 배우 레비와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응징을 당해야 했지요.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을 정확히 어떤 끔찍한 표현이었는지는 잊어버렸지만 해충에 비유하셨어요. 하긴 아버지께서는 제가 호감을 갖는 사람들에게 반사적으로 적용할 개와 벼룩에 관한 속담을 마련해두고 계셨지요. 지금 그 배우에 대한 일이 특별히 기억나는 까닭은 당시 그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을 따로 적어두고 몇 마디 덧붙여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친구에게 단지 내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부족하다고 나를 질책하실 때마다 그 예를 들어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요. 저에게는 항상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판단은 저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멸의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데도 어떻게 아버지는 그런 것에 대해 그처럼 완벽하게 무감각하신가 하는 점이었지요. 마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위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신 것만 같았어요. 저도 이런저런 말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분명히 있지만 그럴 때 저는 늘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이 저에겐 고통스러웠지만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삼가지 못했지만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후회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공격적인 말들을 입에 담으셨고 상대가 누구든 후회하신 적이 없었어요. 말씀하시는 도중이건 말씀하시고 난 다음이건 말입니다. 아버지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었지요. 하지만 그런 행동 방식은 아버지의 모든 교육 방식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타고난 교육자적 자질을 지니고 계셨어요. 아버지와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교육이 틀림없이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 말씀에 이성적인 의미를 간파할 것이며 그 밖의 다른 점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말씀을 따랐겠지요. 하지만 어린 저에게 아버지가 소리질러 지시하시는 모든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리는 명령이어서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특히 아버지라는 분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아버지께서는 완전히 낙제였지요. 제가 어렸을 땐 주로 식탁에서 아버지를 뵐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는 가르침은 대부분 올바른 식사 예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것은 조금도 남김없이 먹어야 했고 음식 맛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작 아버지께서는 종종 맛없는 음식을 드실 때 처먹는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또 저 집짐승, 곧 주방 아줌마가 이 음식을 망쳐놓았다고 하셨지요. 아버지께서는 맹렬한 허기와 각별한 식욕으로 음식이 채 식기도 전에 연신 듬뿍 입에 넣어가며 빠르게 식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어린 자식들도 서둘러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한 식탁 주변의 무거운 침묵은 경고의 말씀으로 깨뜨려지곤 했지요. 말은 다 먹고 난 다음에 해라.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혹은 봐라, 난 남김없이 다 먹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뼈를 깨물어 으깨 먹으면 안 된다고도 하셨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드셨어요. 또 식초를 쩝쩝 소리내서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드셨지요. 빵을 제대로 자르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소스가 잔뜩 묻은 칼로 자르셨어요. 바닥에 음식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지만 나중에 보면 부스러기는 아버지 밑에 제일 많았어요. 식탁에서는 식사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정작 아버지는 손톱을 자르고 깨끗하게 다듬으셨으며 연필도 깎으시고 이쑤시개로 귀를 후비기도 하셨지요. 아버지, 부디 제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일들은 그 자체로서야 하등 의미가 없는 사소한 일들이었겠지요. 하지만 저에게 가늠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닌 아버지라는 분이 제게 어떤 지침을 부과하시고서 자신은 그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세계는 세 부분으로 분열되고 말았지요. 그 하나는 저라는 노예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저만을 위해 제정된 법,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한 번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법의 지배 아래 놓인 세계였습니다. 저의 세계에서 아득히 먼 곳에 있는 두 번째 세계는 아버지께서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통치를 위한 일, 즉 명령을 발령하고 불복종 때문에 분노하는 일에 종사하셨지요. 그리고 세 번째 세계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명령과 순종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곧 수치스러웠지요. 제가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수치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저에게만 내려지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 명령에 반항하는 것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하여 어린아이의 사례분별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아이의 감정은 동요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의 처지가 어떠했는가는 아마 지금의 펠릭스와 비교해 볼 때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펠릭스에게도 아버지께서는 비슷하게 대하시거든요. 말하자면 아버지께서는 그 애가 식사하면서 깔끔하지 않게 행동한다고 여겨지시면 옛날 저에게 면박을 주셨듯 넌 영락 없는 돼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헤르만 집안 피는 못 속이는 법 이라거나 네 아비를 빼다 박았구나 라고 덧붙이시지요. 하지만 그런 일은 아마 펠릭스의 마음에 진실로 심각한 상처를 입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할아버지는 특별히 중요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저의 경우와 달리 그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 애가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비교적 드물고 할아버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겠지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전혀 그런 특이한 분이 아니셨지요. 저에게는 선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 말을 잘 들어보시지 않은 채 즉각 그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지요. 그 후에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화를 돋울 뿐이지 도저히 아버지를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넌 나한테서 자유니까. 넌 이제 다 컸지. 난 내게 아무것도 충고해 줄 말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될 뿐입니다. 그런 말씀들은 한결같이 두려움을 주는 저음에 잠긴 목소리로 완벽하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분노에 찬 말투로 말해지지요. 지금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도 어렸을 때처럼 겁에 질려 심하게 몸을 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에게만 잘못이 있다는 어린 시절의 죄책감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나 이제 우리 두 사람 다 도움이 필요하건만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태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차분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현실은 또 하나의 지극히 당연하고도 지속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즉 제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아버지께서는 오래전에 제가 말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아니라는 소리는 하지 마 라고 을러대시면서 손을 치켜드시는 건 제가 옛날부터 익히 겪어왔던 일이잖아요. 나중에는 아버지 앞에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사는 바로 아버지셨기에 그 여파는 제 삶의 모든 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의 저는 고스란히 아버지의 교육과 저의 수능이 함께 빚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아버지께서는 제 일이 실패할 것이라고 겁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의 의견 자체가 지극히 경외스러운 것이었기에 당장은 실패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필연적으로 닥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던 것입니다. 저는 안정을 찾지 못했고 저 자신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 제가 오직 아버지 때문에 무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조심스럽군요. 요컨대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미 지니고 있던 경향들을 강화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들을 아주 극도로 강화하신 거죠. 저에게 그렇지 않아도 지극히 강대한 분이었던 아버지가 그쪽으로 온 힘을 기울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일체의 분노는 원래 아버지께 있었고 어떤 일이 우연히 아버지의 분노를 촉발하는 꼬투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건 한 가지쯤 반드시 구실이 되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무더운 여름철 가게에서 피로에 지친 아버지가 식사를 마친 후 책상 위에 두 팔을 괴고 엎드려 잠깐 잠이 드신 모습을 보게 될 때, 또 어머니가 몹시 아프셔서 아버지가 책이 든 상자를 꽉 움켜쥐고 사뭇 몸을 떨며 흐느끼셨을 때, 그리고 최근에 오틀라의 방에 알아 누워있던 저를 조용히 찾아오셨을 때 저는 침대에 드러누워 벅찬 행복감에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또 조용히 상대방 말에 수긍하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곤 하셨습니다. 그 미소는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아주 행복하게 해주었지요. 어린 시절 저에게도 그런 미소를 지으신 적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그처럼 선량한 아버지의 인상도 결과적으로는 오직 제 죄책감을 가중했고 제게 세상을 한층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을 뿐입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저를 실제로 때리신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함을 지르시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시고 바지 멜빵을 성급하게 끌으셔서 의자 등받이에 걸쳐두시는 일이 저에게는 매를 맞는 것보다 더 지독한 고통이었답니다. 그것은 교수형을 언도받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실제로 목이 매달리면 죽는 것이고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 나겠지요. 하지만 교수형의 집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가 진행되는 상황을 낱낱이 지켜보아야 하고 그 후 올가미가 얼굴 앞에 드리워질 때 이르러서야 사면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때까지 겪은 일로 인해 평생 동안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매를 맞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그렇듯 분명한 행동으로 표현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자비로 그 매를 아슬아슬하게 모면하곤 했지요. 그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죄책감은 무겁게 누적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모든 측면에서 저는 아버지의 은덕을 입고 있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제가 아버지의 고생 덕분에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평온하고 안락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늘 몹시 나무라는 투로 이야기하셨어요. 더욱이 저 혼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남들 앞에서까지 그러셨어요. 그럴 때 제가 굴욕감을 느낀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고 또 항상 자식들에 관한 일을 공공연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뇌리에 깊이 아로새겨졌던 그때의 말씀들을 지금도 떠올리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7살 때 벌써 난 손수레를 끌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녀야 했단다. 우린 한 방에서 모두 함께 자야만 했어. 감자만 먹을 수 있어도 마냥 행복했지. 몇 해 동안이나 겨울에 옷을 따뜻하게 입지 못해 다리에 동상 입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다. 나이도 어린 몸으로 피세크까지 장사하러 갔어. 집에서 내게 보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군대 있을 때조차 한 번도 뭘 받은 적이 없었는걸. 오히려 내가 집으로 돈을 붙이곤 했지.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버지는 변함없는 아버지셨다.
지금은 그런 걸 아무도 몰라. 애들이 뭘 알겠어. 아무도 그런 고생은 하지 않아. 요즘 아이들 중에 그런 걸 아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상황에서라면 특출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가난과 고통을 저희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그런 고난이 닥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노고 덕분에 자식들은 아버지와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헤쳐나가신 방식으로 두각을 나타낼 기회 같은 것은 저희에게 없었습니다. 그런 기회는 억지로 상황을 뒤바꾸어 놓지 않는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가령 집을 뛰쳐나가야만 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것을 배은망덕이자 반항, 배신이라고 또 엉뚱하고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유컨대 아버지께서는 한편으로 저희에게 모범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저희를 그쪽으로 유인하셨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최대한 엄중하게 그런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버지도 가령 오틀라가 취라우에서 착수한 과감한 모험을 틀림없이 무척 흐뭇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부차적인 일들을 무시한다면 말입니다. 그 애는 아버지께서 떠나오신 바로 그 시골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애는 옛날 아버지처럼 일하기를 원했고 궁핍을 기꺼이 감수하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셨듯 그 애는 아버지가 공들여 이루어 놓으신 것에만 의존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틀라의 그런 뜻이 그토록 거슬리는 것이었나요? 그게 아버지의 선례와 가르침으로부터 그토록 동떨어진 것이었나요? 오틀라가 품었던 뜻은 끝내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직 그의 혼자만의 잘못이었던가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애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탓도 있지 않은가요? 아버지께서는 격려하고 충고하고 감독해 주심으로써 그의 모험이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지니고 계시지 않았나요? 어쩌면 단지 참고 가만히 계시기만 했어도 충분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들을 겪으실 때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그동안 지나친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씁쓸하게 야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 야유는 야유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버지가 쟁취하신 것만을 건네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전에 지체 없이 뛰어드셨던 외부 세계와의 전쟁터에 어린아이의 능력을 가진 어른으로서 뒤늦게 발을 들여놓아야만 합니다. 당연하지만 저희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 투쟁을 모면하고 지낼 수는 없으니까요. 아버지와 달리 저희는 저희가 처한 역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언제나 저는 수치심과 피로감, 또 무력감과 죄책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누이들은 제 처지와는 약간 달랐습니다.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가장 행복했던 건 달리였어요.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그에게는 어머니와 비슷한 점까지 있었습니다. 별로 힘들이지 않고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일 없이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었다는 점이 그것이죠. 아버지도 그 애를 보면 어머니를 연상하시면서 비교적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엘리는 아버지의 영향권을 거의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그 애는 무척 둔하고
기력이 약하고 겁 많고 뚱하고 비굴하고 심술 굳고 게으르고 군것질 좋아하고 욕심이 많은 또 죄의식까지 지닌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그 애가 꽤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 애는 명랑하고 쾌활하고 용감해졌고 사심 없이 남에게 너그러워졌으며 희망에 부푼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버지께서는 엘리의 그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공정한 평가도 한사코 마다하셨어요. 전부터 엘리에게 품고 계셨던 앙심이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속되어 그처럼 아버지의 시야를 흐려놓았던 겁니다. 오틀라에 대해서는 감히 이야기를 꺼낼 엄두가 나지 않는군요. 그 애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나 각별한 곤경에 처하지 않는 한 그 애에 대한 아버지의 감정은 증오 한 가지뿐입니다. 아버지 스스로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애가 일부러 끈질기게 아버지의 고통과 분노를 유발하는 것 같다고요. 아버지는 그 애 때문에 괴로워하셨는데도 그 애는 만족해서 기뻐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 악마와 다를 바 없는 애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내면의 괴리가 아버지와 저 사이의 것보다 더 거대한 그늘을 아버지와 그의 사이에 들이운 것일까요? 어떻게 그처럼 무서운 오해가 그 그늘에서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애가 아득하게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그 애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있을 거라고 짐작하시는 곳에 유령을 하나 두신 것입니다. 오틀라는 아버지께서 다루시기에 유난히 까다로운 자식이지요. 저도 인정합니다. 아버지는 끝내 그 애를 내치시고 말았지요. 오틀라는 아버지와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고 저처럼 혼자서 자기 앞길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 애는 저보다 확신에 차 있고 자신에 대한 신뢰가 더 깊고 더 건강하고 더 과감합니다. 그래서 그 애가 아버지의 눈에 저보다 더 못된 배신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마땅히 해주셔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보다는 실제 삶을 통해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일이 절실했을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에 대한 질책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의 책망에 대한 방어일 뿐입니다. 제 글쓰기의 주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기대어 푸념하지 못하는 것들만 그래서 털어놓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쓸 가치가 있었던 이유는 오직 그것이 제 어린 시절의 예감으로서 그 후에는 희망으로서 또 그 후에는 절망으로서 저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시도는 사실 구원을 향한 가장 대담하고 희망적인 시도였습니다. 결혼한다는 것,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거두어 위태로운 이 세상에서 보호하고 또 약간이나마 이끌어주기도 한다는 것, 이는 한 인간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라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제 결혼이 제가 실패한 다른 일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최근에 제가 결혼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며칠 동안 떠들썩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간략하게 대략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블라우스 한 벌도 고르고 골라서 입었겠지. 프라하의 유대인 여자들은 그런 일에 능숙하거든. 너는 당연히 그런 이유로 인해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거야. 더구나 최대한 빨리, 일주일 내로, 아니 내일, 아니 당장 오늘이라도 하겠답시고 서두르고 있는 것이지. 난 널 이해할 수가 없구나. 넌
다 자란 어른 아니냐? 도시 사람이고, 그런데 아무하고나 당장 결혼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그다지도 모르고 있구나. 다른 해결책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니? 혹시 그런 데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면 나라도 직접 함께 가주마. 아버지의 말씀은 더 상세하고 분명했지만 세부적인 것들까지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또 눈앞에 약간 안개가 서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동조하시던 어머니도 마침내 뭔가를 탁자에서 집어들고 방에서 나가버리셨죠. 차라리 그 모습이 더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보다 더 저를 멸시하는 말씀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처녀에 관한 저의 결정이 아버지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판단력을 늘 낮게 평가해 오셨죠. 이번에도 제 판단의 가치를 파악하셨다고 생각하셨고요. 그러나 아버지는 제가 제 자신을 구원해보고자 여러모로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들을 거쳐 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도 역시 전혀 모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미루어 짐작해 보셔야만 했고 제 결심이 말할 수 없이 역겹고 극히 천박하고 가장 어처구니없는 짓이라고 추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추측은 평소 아버지의 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아버지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씀들로 인한 저의 치욕쯤은 그 결혼으로 인해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당하는 굴욕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F와의 약혼을 두 번이나 취소했고 두 번 다 번복했습니다. 두 처녀 다 우연히 선택했던 것이지만 썩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저처럼 불안하고 의심 많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단 한 번의 자극으로 가령 블라우스 한 벌에 넋을 잃고 결혼을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으실 수 있는 것인지요? 두 번 다 결혼이 성사되기만 했다면 오히려 이성적인 결혼이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온갖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해도 그런 장애물을 감수하는 것이 곧 인생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과 나약, 그리고 자기 비하의 총체적인 압박입니다. 제가 결혼의 무능한 원인으로서는 저 자신에 관한 불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인도하려면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의 특성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요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즉, 강한 능력과 타인에 대한 경멸, 건강과 얼마간의 무절제, 천부적인 말솜씨와 부족한 설명, 자기 신뢰와 모든 타인에 대한 불만, 세상에 대한 우월감과 전제적인 태도, 인간에 대한 인식과 대다수 타인에 대한 불신,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필요하지요. 근면과 끈기, 적절하고도 신속한 대처 능력, 그리고 담대한 침착성 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그 모든 특성들 중에서 거의 아무것도 지닌 게 없었습니다. 혹은 아주 조금만 지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감히 결혼을 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온갖 일들을 계기로 아버지가 본보기와 교육을 통해 제가 무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저의 삶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미래의 제 삶에 대한 전망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제가 아버지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프란츠 올림. 지금까지 프란츠 카프카의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를 발췌 낭독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발췌 낭독을 승인해주신 출판사 은행나무와 정초일 역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